반갑습니다. 토론 경남 시민보입니다. 3월 새 학기가 시작되고 경남의 초등학교 갈 제의 개학과 함께 신입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초등학교는 이 신입생이 한 명도 없어서 입학식 자체를 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합계 출산율 0.78.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은 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오늘 토론 경남에서 대책을 논의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관련 기사부터 보시고 어, 살펴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신문이고요. 경남 초등학생 2만여 명이 입학했다.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곳, 0명이 25곳에 달한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오늘 세분 모셨습니다. 어, 어서 오십시오. 네, 좀 무거운 주제로 시작을 하고 모시게 돼서 조금. 뭐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만 일단 한번 한 분씩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입생이 10명인 학교가 경남에만 25곳, 또 나홀로 입학식 연 학교가 22곳인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인구 감소해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우리 경남은 2018년을 기점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 학수를 넘어서며 자연 감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도 있어도 인구 정책을 다양한 인구정책을 시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폐기하기 무효하다는 말처럼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인구감소를 넘어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할, 될 정도로 상황을 심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 2020년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그나마 우리도는 도내 11개 시군의 인구감소지역과 2개 시인 어, 관심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이령 교육장님을 모셨는데요. 교육 현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네, 저희 교육 현장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단일 학교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생률 저하로 인한 학령 인구의 감소는 저희 어령 지역도 피해가지를 못했습니다. 올해 어령 지역의 12개 초등학교의 입학생이 99명으로 네개 학교는 입학생이 한 명도 없고 한개 학교는 나홀로 입학식을 이루었습니다.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 어려울 정도로 학생 수 급감인 상황에서 학생 수 증가를 위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특별한 대책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을 보면 2017년생이거든요. 그런데 네. 2017년의 학계 출산율은 일위 무너지기 전이란 말이죠. 네. 자, 우리 어. 이원도 센터장님 모셨는데요. 경남의 상황만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전국적으로 이제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되면서 자연 감소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이런 인구 감소 가 계속 지속돼 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 못한 사이에 이런 위기가 현실화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가장 현실화된 상황이 빈집이 증가하는 것과 이런 초등학교 신입생이 이제 감소하게 되면서 그전에 이제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이런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자 잠시 그래프를 보시면 저희가 경남적 초등학교 입학생의 이런 수를 한번 쭉 뽑아 봤는데요. 2021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22년도가 3만 명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24년 올해죠. 이제 2만 3천여 명이 입학을 했는데 문제는 2년 후에는 이 2만 명 선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아주 선명한 자료가 될 텐데요. 센터장님 그러면 앞으로. 다시 반등할 여지는 없는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보시는나요 <laughs> 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것은 최저 수준의 이제 출산율이 계속해서 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면 기존에 이렇게 신입생이 모자란다든지 아니면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체감하였던 것이 주로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지방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예. 오, 요즘에 이제 나왔던 것처럼 이제 학, 신입생 초등학생이 한 명도 없는 지역에 이제 인천과 인천과 그리고 대구 부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도시도 네. 포함이 되는군요. 이제 이게 단순히 어떤 지방 혹은 농어촌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 대도시 지역의 일부 지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위기이고, 또 이제 심지어는 수도권인 서울에서도 이런 문제가 곧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일단 합계 출산율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아이를 낳는 것을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남의 상황이 뭐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기는 한데 그 감소 폭이 점점 이렇게 좀 커지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어, 설명을 좀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자구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의 합계 출산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 위기 대응 TF를 구성하고 그 TF 안에 저출산 대응 분과를 만들어 근본적인 원인 진단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걸 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은 단순히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종합적인 문제와 광범위하고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어, 결혼 임신, 출산, 돌봄, 교육, 주거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 분야를 고르게 살펴서 사각지대를 찾아내어 촘촘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법을 찾아내는 역할은 t f 에서 수행하고 1 8개 시군이 각자 잔 환경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시군별 원인 시군별 원인에 맞는 해법을 찾아내서 도와 함께 공동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도시와 농촌, 어촌이 또 다를 것이고 상황이 뭐 당연히 이제 다를 텐데 의령군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 됐고 심지어 이 조, 지방 소멸 위험성도 가장 높은 지역이 의령군이라고 아, 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또 합계 출산율은 1등을 했어요? 네. 어. 의령구는 경남에서 학생수가 좀 사실은 가장 적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전체 학생수가 1,500여 명 정도인데, 하지만 향후 입학생 예정자 추이를 좀 살펴보면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예. 2024학년도에 99명이던 신입생이 2025학년도가 되면 86명으로 감소하다가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4년 동안을 보면 40명대 70년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 이는 의령군의 인구 증가 정책 추진으로 학계 출산율이 경남 1위인 점과 우리 경상남도 교육청, 지자체, LH가 협력하여 실시한 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의 효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세태장님, 전체적으로 인구도 줄어들고 당연히 학령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소멸을 걱정하는 지역에서는 지금 또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방 소멸이 일어나서 인구가 부족하는 지역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청년 인구 유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근데 그런 심각한 유출이 계속 지소세매 말씀에도 불구하고 학계 출산율 이 높다는 것은 남아있는 인구들이 꾸준히 이제 혼인을 하고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청년들이 이주해 이후에 그 이제 살고 있는 가구, 주거 형태라든가. 아니 혼인율을 살펴봤을 때 1인 가구가 증가하였고 혼인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 살, 살기 힘들어지고 또 어떤 체계가 다,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학계 출산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 소멸 위기 지역보다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런 이제 괴리를 좀 해결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 과이 말씀하셨지만 인구 정책만큼은 백의학이 무효하다. 라고 할 정도로 지자체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지적하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촘촘한 돌봄 정책이라든지 지원 정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겨, 결국 이제 개인의 어떤 출산이라든지 혼인은 개인의 의사 결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런 개인의 의사 결정은 자신이 이제 살고 있는 주거 환경 또 여러 가지 어떤 사회 문화적인 어떤 그 상, 뭐 맥락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특별한 원인 때문에 출산율이 저하되었다 사람들이 혼인을 하지 않는다 일인 가구가 증가하였다 이게 단편적으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여러 가지 이제 베이비, 베이비 부모 시대로부터 어떤 삶의 가치가 조금씩 변화되고 왔고 그런 변화와 동시에 어떻게 급격한 어떤 물질 만능주의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가 조금 더 변화되었고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반영이 되어서. 이런 것까지 이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알고 알다시피 수도권의 어떤 인구 집중과 비수도권의 인구 가소는 어떻게 보면 지역 불균형 정책이 점점 심화되어서 양극화가 이제 계속돼서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 다시 이제 지방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어, 거기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거주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열악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소득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좀 단편적인 노력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는 자구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출생아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고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것은 결혼하는 이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정책적으로 아무리 뭐 백약이 무효하다고는 하지만 결혼해서 출산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이 방향이 간다면 그러면 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백약이 무효하다 뭐 극단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단편적인 원인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 노력 자구책이 마련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인구 정책의 접근 방향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서는 어떤 정주 인구 늘리기 사업을 해가지고 어떤 인구의 제로섬 게임을 좀 부추기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구라는 것이 일종의 자원으로서 통제되거나 관리되는 어떤 정책에서 지금 지역이 주도적으로 이런 위기 감소를 대응하고. 장기적인 인구 감소에 적응하는 여러 가지 주도형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권한을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인구 감소 지원 특별법을 마련해서 인구 감소 지원을 지역을 선정하고 그 지역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 소멸 대응 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혁신적인 산업 사업을 통해서 평가하고 지원을 받고 있고 이와 동시에 이제 종합적인 어떤 체계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체계 마련을 위해서 국가 5개년 종합발전계획과 같이 국가와 지역의 인구감소 기본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인구감소 이 기본계획은 지자체,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이것을 설정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이제 어,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이 어, 국가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3대 12개 세부 전략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생활 인구 확대, 네. 그리고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세 가지 어떤 삼대 큰 전략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좀 저희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네. 신입생이 6명이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6년 후면은 이 학교는 문을 닫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laughs> 신입생이 0명이라고 예. 반드시 학교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네. 어, 경상남도 교육청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추진 기준에 따르면 어, 초등학교 1면 1교는 통폐합 대상 학교에서 제외되어서 재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음, 다만 음, 이 경우에도 1면 1교라고 하더라도 2년간 예. 신입생이 없거나 학생 수가 10명 이하이거나 교직원 수가 학생 수보다 많은 경우는 분교장으로 개편될 수 있습니다. 뭐이 경우도 학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 수요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지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분교장으로 개편이 추진됩니다. 예, 일단은 과장님 그 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도 우리가 유지하고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네요. 네, 우리도에서는 교육청과 시군 LH와 협업하여 2020년 남해 상주초와 고성 영호초를 시작으로 어, 지난해까지 6개 시군 10개 소의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교 직전의 작은 학교와 어, 소멸 위기 마을에 있는 마을에 임대주택을 짓고 주거공간 개선을 통하여 이주민의 주거기반을 마련하여 학교에서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공간 개선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업이 완료된 6개소에 251명이 이주하여 작은 학교를 살리고 소멸위기 마을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한 명도 없는 것보다는 한 명이라도 입학을 한게 다행이긴 한데 그러면 혼자 입학을 했는데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아, 예, 교육자로서 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안타깝고 공감은 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어령에서 시행 중인 정책을 좀 간단하게 예. 소개드리면은 해 어령 지역의 초등학교 중에서 학생이 한두 명인 학급은 총80두 학급 중에서 24 학급 즉 30%에 달합니다. 어른이 아닌 학생의 입장에서 지금 이 문제를 살펴보면 어떨까요? 음, 학생 수가 적어서 개별 맞춤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공부할 친구가 없어 협력과 사회성을 체득할 기회가 적습니다. 이에 이제 어령에서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할수 있는 폭넓은 교육 경험과 기회 보장을 위해서 경상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캠퍼스형 공동학교 시범교육지정청으로 지정받아서 공유교육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 공유 교육은 초등학교의 경우 총 3개 권역에서 인접한 3개 초등학교가 주 1회 이상 한 곳에서 만나서 어, 교과 수업과 방과후 그 학교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으로 각 교육 전청이 주관이 되어서 체육 대회 수련 활동, 국외 수학 여행 을 실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유 또 어떤 이런 통합 네.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의 기회를 보장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어, 이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공동체 생활과 상호 협력하는 경험으로 예.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작은 학교의 한계를 이제 극복하는 것입니다. 네. 학교의 학생이 없다면 폐교는 자연스러운 수순이겠지만 학교가 사라지기 전까지. 단한 명의 학생에게도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보장하는 것이 교육의 책무라고 봅니다. 예. 지금은 학교를 넘어서 지역 전체가 배움의 장이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 자치단체가 그냥 모범이 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유가와 교육을 지방 자치단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관련 영상을 보신 후에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이달 27일 개관을 앞둔 화천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예산 223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안에는 어린이들이 직접 장난감 자동차를 운전하며 교통 체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체험 시설이 마련돼 있습니다. 건물 2층 높이의 대형 미끄럼틀을 비롯한 다른 놀이 시설도 많습니다. 다른 층엔 원어민 교사의 영어 교실, 실내 체육관, 도서관, 장난감 대여소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교육과 돌봄을 담당하는 교육 전주기 시설입니다. 전국 최초의 교육 복합시설이고요. 특히 초등학생 돌봄을 운영하게 되면서 맞벌이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의 교육과 돌봄. 이른바 늘봄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겠습니다 학부모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동선도 학교 옆이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갈 때도 안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제가 또 마음 편히 일을 할게 될것 같아서. 허천구은 이런 보육시설 확충 외에도 다양한 교육과 보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 비용부터 해외어학연수 비용, 대학생들의 등록금과 주거 비용까지 모두 군청에서 부담합니다. 일년에생돈 1600천 7백이 무상으로 지원된다는 거는 이건 뭐 어느 지역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혜택이다. 화천군은읍내와 멀리 떨어진 산해면에도 160억 원을 들여 별도의 커뮤니티 센터를 2025년까지 완성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자, 화천군의 사례를 보셨는데요. 화천 군수님이 이런 인터뷰를 했더군요. 예산 문제 없다. 도로 달리놓는이좀미는면좀미루육정책교최정책순 최우선 는위은기는세은의의세대책 의무고 책무이런인터이를했는뷰좀했는적인좀파정책인 교육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다평단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친구는 이이 10년 이이 어, 피라미드 구조에서 지금은 모래시경 구조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예. 전국에 뭐 모든 학교들이 마찬가지지만은 학생들이 떠날까 싶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네. 하천군에서는 오히려 어, 유지되거나 아니면 유입된다고 하니까 저도 아, 경남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청군 사례와 같이 우리도에서도 어쨌든 우수한 교육정책이 우선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도는 올해부터 교육정책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교육청년국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어, 교육은 어, 그동안 기존 추진해오던 대학 지원정책은 더 강화하고 초중고 교육과 돌봄에 이르기까지 도교육청과 협업하여 교육정책을 더욱 우수하게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럼 교육 청년국이 신설이 되고 청년 정책과가 그 산하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좀이 청년과 또는 교육 분야에 대한 행정을 집중하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육 전님께서도 화천군의 사례 어떻게 보시는지 네. 말씀해 주시오 화천 커뮤니티 센터 사례는 지자체 주도의 돌봄 정책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화천군과 같이 교육청 뭐 학교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센터는 이기 사례 잘 알고 계시죠. 예, 화천구는 이제 2010년부터 인구 감소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 올해 이제 실시됐던 인구 감소 대응 기본 계획 작성 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화천군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에게 이런 교육정책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냐라고 했을 때, 예. 약70% 이상이 굉장히 어, 도움이 되었다, 또 찬성한다라는 어,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교육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지원 정책은 이제 어떤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는 데는 적정하지만,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도 한편으로 는또 같이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래서그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화천군의 어떤 것이 이제 가장 이제 우선시 돼야 되느냐라는 설문조사에서는 주거 환경 개선이 이제 가장 먼저 꼽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교육이라는 것이 생애주기로 봤을 때 3,40대 혹은 그이후의 세대의 어떤 영인을 위해서 영위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네. 이제 남아 있는 이제 고령 인구들의 어떤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주거 환경에 어떤 보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서 앞으로 이제 그런 기본 계획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경남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 군의 예산으로 학생들을 연수를 보내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아까 네. 우리 학부모님도 너무 좋다고 끊고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아는 사례가 좀 있으십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도시, 그 농촌 유학이라고 해서, 이제 도, 어떤 도시 지역과 그리고 이제 비도시 지역이나 농촌 지역이 이제 결연을 맺어 가지고, 이제 방학 동안에는 이제 지역, 새로 다른 환경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새롭게 어떻게 보면은 어, 이제. 삶은 이제 삶의 방식도 이제 새롭게 경험해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새로운 공동체에서, 공동체에서 적응하는 과정도 거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다녀오면 확실히 자녀들이 조금 성장했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앞서 이좀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토론 경남에서 늘봄 학교 한번 토론을 했었거든요. 좀 이와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은 예. 화천 사례는 늘봄 학교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부의 늘봄 학교는 학교에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돌봄과 방과후를 제공하는 거고 예. 경상남도교육청의 거점 통합 돌봄센터 늘봄은 사회적 돌봄 모델로 거점센터에서 인근 여러 학교의 돌봄과 방과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어, 교육부의 늘봄 학교 정책이 추진되기 이전부터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어, 하천군 사례는 여러 학교의 학생들을 통합해서 돌봄을 제공하는 면에서는 교육부의 돌봄학교보다는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의 거점 통합 돌봄센터 돌봄과 유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 주체 면에서는 교육청이 아니라 지자체라는 점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의 널봄센터와의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 주체가 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 주체가 이제 교육청이 주체가 되었을 때와 이제 지자체가 주체가 되었을 때는 그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예.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의 거점 통합돌돌봄센터인 널봄이 지금 세 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 거기서 예. 그 두는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좀전 어, 보도에서 본 것처럼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화천군 사례는 또 지자체에서 그런 또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것이 더뭐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는 경상남도 교육청의 이런 앞서가는 정책을 계속 먼저 시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자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구감소 대응센터 입장에서 바라보시는 이런 늘봄학교 어떻게 좀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이제 제가 아이를 양육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이를 낳아서 이제 저는 알아서 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회가 같이 이제 키우는 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제 그 아빠 엄마가 됐을 때 어떻게 이제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은 이제 공동체 생활에 잘 적응해서 이제 올바르게 이제 성장시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마을 마당이나 놀이터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사실 뭐 학원에 가야 친구들 만날 수 있다 아니면 이렇게 돌봄 프로그램에 가야 친구들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뭐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이고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곳이 안전하게 아이들을 봐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오히려 학부모로서 좀안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령 지역의 네. 그 넓은 학교 현황도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아, 예, 해 뭐 저희 어령 지역에서는 1학년부터 6학년 모두를 대상으로 돌봄 및 방과후를 운영하여 희망하는 학생 모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령 네. 교육청에서는 부모가 사교육 없이도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 행정 기관의 교육 전문성과 지자체의 행정력이 더해진다면 출산율 하락과 인구 감소를 예방하는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맞벌이 등의 조건 없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예,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예, 분명한 장점이 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또 우리 교육 발전 특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 지정이 됐죠? 네, 지난 6월 28일 교육부 공모 결과 우리도는 어, 미래 전략 산업 교육 발전 특구로 다섯 개 지구. 여덟 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예.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주 사천 어, 고성의 우주항공, 창원의 스마트 제조, 어, 김해와 미량의 자동차 의생명, 그리고 거제의 미래조선, 미량 어, 나노지구입니다. 어, 교육발전 특구는 지역의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어, 돌봄 확대, 특성화고 기술 인재 양성, 그리고 지역 인재 특별 전형 확대 등 초등 교육과 대학 교육과 연계하여 지역 교육의 지역까지 그리고 정주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교육을 한 곳으로 모으자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교육발전 특구 관련해서도 토론을 했습니다만 경남교육청은 앞서서 있는 이유와 비슷한 특구를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어, 저희들도 당연히 대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이 협력해서 교육혁신, 인, 지역인재양성, 정주여건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하고 예. 있습니다. 어,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 대학과 취업연계 등을 통해서 학생 및 인구의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소멸을 지연시키는 대안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만큼 교육발전 특구와 같이 지역 유관 기관이 협력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어령에서도 지역 소멸에 대비해서 어령군과 함께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 공유 교육과 연계해서 지자체 협력 거점 돌봄 모델을 모색 중이고 이, 모색 중이고 지역 어, 군지역에 특화된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역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aughs> 앞서 어, 이원도 센터장님 말씀에 이 인구 정책은 그냥 단편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교육 발전 특구 정책이 어, 저출생과 또학명 인구 감소에 극복할 수는 있 대안이 좀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일단 교육 발전 특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살기 좋은 지방 시대의 이제 지방 4대 특구 중에 가장 광범위한 어떤 정책 방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돌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공교육 강화를 통해서 이제 생애 주기에 걸쳐서 어떤 새로운 산업을 이제 육성을 하고 또 이제 정 정주 정착을 이제 유도하는 이런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와 교육청이 각각의 역할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협력을 통해서 좀더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서, 적경 지역이 아닌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런 교육 발전 특구를 자율적으로 어떤 모,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아까 화천군 사례와 같이. 지자체가 갖고 있는 역량과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비전과 역량에 같지 이제 힘을 보태기 위해서 교육청과 중앙 정부에는 이제 원활한 규제 완화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특례 지원이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가 뭐 유보통합이라든지 앞으로는 진짜 뭐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교육청은 뭐 교육청 아니면 지자체 이제 이게 아니라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어떻게 돌보고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온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앞으로 그러면 그 방금 규제 완화와 특례 지원 말씀도 해주셨는데 조금 더이 부분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 발전 특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공유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기술의 도입을 통해서 어떤 화상 수업이라든지 좀 양질의 어떤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이것을 좀더 접근성을 높이고 또 이제 받아들 일수 있는 대상자를 이제 확대함으로써 이제 지방에 이제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양질의 교육을 받아서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거, 거점이 된다면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거리적인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화천군 같은 경우에도 2010년부터 이제 주말에는 이제 서울 대치동의 어떤 새로운 교, 그 학원가에 가서 이제 수업을 지원하는 어떤 정책이 있었었는데요. 네. 이제 기존에는 그런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직접 이제 가서 수업을 들었다면 어떻게 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좀더 양질의 교육을 이제 화상으로 이제 집에서 이제 접속할 수 있다면 좀더 어떻게 보면 접근성도 강화시키고. 또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맹모 삼천지교는 말이 사라질 수도 있겠는데요. <laughs> <laughs>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laughs> 네. 뭐 좋은 학교 학원가를 쫓아서 막 이사를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네. 그 지방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 발전 특구가 지역 내 공교육 정책의 이제 어떤 시행 이제 재생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강조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효과적으로 잘 더 성,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기대와 바람인데 현실은 좀 녹록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보겠습니다. 경남 도민일보 기사인데요. 경남대 가야대 신입생 정원 80%도 못 채워라는 기사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남정 대학생 추, 신입생 충원율입니다. 4년제 대학들은 신입생 충원율이 90%를 기록했는데 을 경남대와 가야대가 70%대에 그쳤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대학생 신입생 미달 사태도 지금의 출생률이나 어떤 뭐 학령인구 감소를 보면 예견된 일이었다 이렇게 봐지지 않나요? 이 예, 그렇습니다.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서 초등학교 신입생도 문제지만은 대학 입학 자원이 2040년까지 28만 명으로 이제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어떤 그 국립 어, 그 어, 수도권 및 지방 국립대 입학 정원이 약 26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 있는 학령 인구가 전부 수도권이나 지방 국립대에 입학하고 하게 되면은 지방 사립대의 경우에 굉장히 어떤 미달 사태가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입 정원을 유지하는 것과 또 지, 지방 사립대 신입사태 미달 사태에 막기 위해서는 어떤 지역, 형, 지역 성장 거점으로서 어떤 지방 사립대라든지 지방 대학이 갖고 있는 역할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중고네요. 학령 인구 감소에 수도권 쏠림까지 이어지면 지방에 있는 대학에 들어갈 학생은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그런 극단적인 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역 혁신성장의 성 거점이 지방 대학이 될수 있는 과정은 정규화 국가 과정이 아니라 어떤 협... 어, 연계 협력 과정을 이제 산업과 같이 만들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어떤 신산업을 발굴하는 데 굉장히 좀더어좀더 어, 유리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 시, 지역 혁신 성장 거점으로서 지방 사립대가 좀더어 이제 파트너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그것과 이제 좀 연계 협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좀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자 과장님 지금. 이, 들으신 대로 사실은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의 생존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도 뭐 글로컬 대학이라든지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는 진짜 심각한 공동 위기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대학과 지역 간 협력을 어, 통해서 지역 발전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내년부터 지자체가 대학 에 대해서 행 재정 정권안을 갖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어,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라이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 도는 대학 개혁, 산업 특화, 연구 강화, 평생 교육, 지 창업 등5대 프로젝트를 핵심 과제로 하는 경남 라이저 5 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천억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을 주도적으로 할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이제 글로컬 대학 같은 경우에 다행히 진주 경상국립대학교는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지금 2차 지정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국립창원대학교와 인제대 경남대가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네.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에서도 관련 내용을 좀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네, 저희들도 작년에 한 곳만 됐기 때문에 네. 올해는 한... 일곱 여덟 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장원대나 인제대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저희들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번에 꼭더 많이 지정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인제대 같은 경우는 예비 지정이 됐다가 본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아쉬운 면도 있는데 네. 그래서 조금 더 간절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교 물론 이제 국립대도 에 마찬가지입니다만 생존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대학이 가장 절실하죠. 네, 알겠습니다. 어, 이 글로컬 대학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의 의견도 좀 듣고 싶은데요. 사실은 좀 민감한 질문이고 뭐 그동안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너무 이될곳만 지원하는 거 아니냐. 살릴 곳만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자원의 이제 효율적인 재배치라는 측면에서 그런 통폐합은 어쩔 수 없는 어떤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런 과정을 하는데 있어서 좀 사회적인 합의라든지 또어떤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교육자님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기 실 텐데요. 실제로 이게 효과를 거두려면 네. 신입생들이 더 많이 와야 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네, 어떻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어, 저희들도 일단은 뭐 경상남도 내에서도 어, 대학은 그렇지만은 또 초등학교나 중학교도 과밀 지역은 또 그대로 과밀로 가고 있어서 신설 학교를 세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중에서 이렇게 소멸해가면 신입생이 없는 학교도 있고 마찬가지로 대학교 대학교도 어느 한 대학에 집중이 된다면 그거는 뭐 교육력이 또 저하된다고도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금방 그그 그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정책적으로 다가가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 이, 지방대학이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생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뭐 아마 모두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께 좀 듣고 싶은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어떤 정책적인 뭐 글로벌대학이나 라이즈 사업 말고도 조금 무릎을 탁칠수 있는 아 지방대를 위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면 좋겠다 할 만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요새 이제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방 사립대가 갖고 있는 점은 좀 유연한 어떤 학과 정책을 만들 수가 있는데 계약 학과라든지 아니면 최근 에 신산업 관련된 학과를 신설하여서 그것과 관련된 어떤 새로운 청년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인재 양성에 많이 이제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스마트팜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주항공과 관련된 새로운 산업을 이제 만들어 기술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상품 가치라든가 부가 가치를 생산하는 데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 지역의 어떤 성장 동력으로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교육자들 그리고 행정가들의 해완과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계약학과라는 것은 어떤 기업 과 연계해서 그렇습니다. 이 학과를 졸업을 하면 그 기업으로 취업까지도 보장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최근에 좀 이런 계약학과들이 수도권 지역 일대에서 좀 많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그 그런 부분이 좀 지방 이전, 기업의 지방 이전과 맞물려서 그런 쪽 글로컬 대학에서 좀더 많이 이제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 저희가 이런 인구 관련 토론도 수, 수차례 했었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또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좀더 일찍 대응에나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사례도 그렇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또 반등시켜서 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게 보면 저출산은 좀 현재 굉장히 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대만이라든지 중국, 이제 동아시아 일대에서 그런 출산율 저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도 좀 사라지하는 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어떤 자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회 구조에서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서 좀 안정성이 깨지게 됩니다. 인구가 구조가 이제 급변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안정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에 빠른 대응이 필요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빠른 대응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합의가 조금은 덜 일어난 형, 정책들이 수립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를 하면은 이런 사회적 합의가 좀덜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이해, 특정 이해 집단이라든가 어떤 특정 연령대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하게 이제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었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다가오는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공감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은 기후 위기라고 이제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 감소도 인구 변화가 아니라 인구 위기로 이제 통칭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희한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들이 이제 현실화되지 않은 부분은 이제 기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 10년 사이에 이런 후에 나타나지만, 인구는 보시다시피 인구감소가 지속해서 10년 후에 신, 이제 초등학교 신입생이 역명이 된 지역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현실화가 됐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계속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리 이런 이제 안타까움과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잘 풀어갈 수 있을지. 공동체라 지역 공동체를 상생시킨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합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계 협력을 강조하다든지 이런 좀 많은 어떤 게 보면 소통과 어떤 이야기가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신 김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또 드리고 싶은데요. 어,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어떤 단일 민족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어, 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또 국적을 취득하고 인구를 유지하고 늘려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뭐 인식이 조금 넓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나라의 이 존속을 고민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런 어떤 이주민들을 통한 우리 인구 어, 증가 하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이민 정책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이제 검토와 이루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민족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하나의 피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어떤 배경을 이제 공유하고 있다는 집단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 새로 우리와 이제 다른 어떤 문화와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말씀하셨던 우리나라 교육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나라의 역사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떤 맥락을 이제 이해를 하고 같이 동화돼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현재 이제 이민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절형 근로자 혹은 단기형 어떻게 보면은 어 단기형 채, 단기 체류의 어떤 근로자에만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민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거 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이 노동 기반의 어, 이주민을에 앞서서 어, 지나가서 이제 지식 기반의 이주도 좀 필요하다. 그런 의사도,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 중심의 어떤 이민을 장려하고 있고 예. 이 기술 지원 기술 어, 위, 지원 위주의 어떤 이민 정책 같은 경우에는 고등 교육을 받고 또 사회에 어떤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고립되어 있는 어떤 문화권이나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보다는 좀더 어떤 하나의 어떤 민족이 아니라. 하나의 국민으로서 동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더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상남도의 인구 소멸 위기 대응팀이 꾸려졌어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 인구 인구 감소를 위한 대응은 한개 부서, 한개팀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저희 도에서도 여러 개 과가 있지만 그 과별로 뭐 취업, 출산, 돌봄 주거 모든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어, 전문가를 전문가와 함께 그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도청 직원이 D.F.를 구성해서 어, 해법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토론을 마무리할 때 항상 핵심 단어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 영명 오늘의 주제입니다. 신입생 사라진다가 대책이 있느냐 이게 주제였기 때문에 신입생 영명이 뜻하는 것은 네모다.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토론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 먼저 문을 열어 주십시오. 네, 지난번에 제가 그 지방 소멸 엔드 게임이라고 했다가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었는데 야, 이번에 비난을 <laughs> 받으셨다고요? 예, 네, 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인데 네. 제가 생각에 신입생 역명은 똑같이 현실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인 어떤 출생이 감소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현실이고 우리가 겪어야 되는 뼈 아픈 현실이고 이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장려 정책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새롭게 뭐 이민을 장려한다든지 아니면 돌봄 정책을 강조함으로써 좀더 새로운 자국책을 마련해 나갈, 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이 아 이제 봄이 이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좀 장기적인 겨울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봄이 오기 앞서서 이 냉혹한 현실을 잘 견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겨울은 이제 끝이 있고 또 봄은 찾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신생혁명은 우리 모두의 숙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혼자서 도저히 할수 없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만 풀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육장님. 예, 저는 신입생혁명은 시작이다. 왜냐하면 아라비아 숫자에서 영은 발견을 의미하고. 0이 발견됨으로써 각 숫자가 위치와 자리 값을 가지는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입생 0명은 신입생이 한 명도 없다는 의미이지만 우리가 달리기에서 출발 지점을 0미터라고 하듯이 모든 시작점 또한 0입니다. 그래서 신입생이 0은 시작, 새로운 시작입니다. 의령이 그 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의 어려 의 학교로 보내 주신다면 영의 자리에서 시작하여 학생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모쪼록 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어려 을 홍보를 하시는군요. 네. <웃음> <웃음>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신입생이 사라진다 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 세 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합계 출산율 0.7선도 곧 무너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이 단한 명도 없는 학교 25곳, 교육 정책도, 사회 문화도 모든 것을 0, 그러니까 원점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라는 마지막 경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방송은 토론경남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